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이죠. 어김없이 또 목요일이 돌아와서 우리 또 이명수의 골목축구도 아, 대단합니다. 주변에서 지금 도대체 누구냐. 또 정말 이 축구 와. 이야기 전달을 네. 정말 요리하듯 아, 맛있게 네. 해준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또 평들이 또 오늘 또 어김없이 또 흰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그렇죠. 아, 멋집니다. 오늘 새벽에 또 챔스 준결승이 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승 진출 팀들이 또 정해졌어요. 네. 아, 올 시즌이 또 마지막 농사. 그렇죠. 진짜 아유. 마지막이네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뭐 유럽파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챔스 결승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단판 승부로 바뀌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8강과 4강을 단판으로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홈앤더 어웨이로 했잖아요. 그렇죠. 또 원정골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 구단들이 조금 수비적으로 임했어요. 이제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 네, 전략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단판이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공격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득점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뮌헨이 바르셀로나 8-2로 박살을 내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 경기마다 3골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 팀 합쳐서. 그러네요. 실제로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라이프치히 경기도 파리가 3-0으로 이겼고요. 이제 뮌헨도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도 리옹을 3-0으로 이겼는데 그래서 각 팀들이 이제 1차전을 이기면 2차전 좀 수비적으로 하잖아요, 원래. 그런 경기 양식이 아니라 지금 일단 단판 승부기 때문에 선제골 넣어야 되는 거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기기 작전을 안 하더라고요, 팀들이 보니까. 네. 또 역전승한 경우가 또 없죠? 다 이제 선수권 네. 팀들이 그렇죠. 공격 앞으로 하면서 네네 아, 이제 네. 실제로 보면은 역전승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상당히 이제 근데 또 주변에서 이런 말도 해요. 단판으로 하니까 팀들이 이제 물러서지 않고 공격만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이런 의견도 또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PSG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갔는데 아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막말로 그냥 돌숨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2011년도에 카타르 자본에 인수가 됐는데 9년 동안 12억 유로를 썼답니다. 자, 12억 유로가 얼마냐면 1조 6,830억 원을 이적료에만 쓴 거고 1조. 네, 이제 그런 연봉이나 뭐 다른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건 빼고 별개로 또 이적료에만 이 정도 금액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보니 처음에 이제 티아고 실바와 이제 파스토레 선수를 그렇죠. 처음 데리고 왔어요. 그게 네. 4,200만 유로를 각각 썼는데 589억 원. 질라탄을 이제 2,100만 유로에 데리고 왔는데 그 294억 원. 생각보다 쌌네요, 이때는. 네, 그렇죠. 카바니를 6,400만 유로에 데리고 왔는데 905억 원. 그리고 네이마르 이적료가 3,115억 원. 그리고 음바페가 음바페를 모나코에서 1년 임대 후 완전 이적 옵션으로 데리고 왔는데 2,034억 원. 그래서 네이마르의 이적료를 찾아보다가 자 이제 3,115억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를 봤는데 뭐라긴 뭐해 양반아.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파리로 온 거잖아요. 네. 자 이제 바르셀로나 시 전체를 스파게티 면으로 덮을 수 있다. 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도 제가 봤을 때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와, 네. 대단하네요. 네, 3,115억 원이면은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 일단 강남 아파트를 한 100여 채 이상 살 수 있을 것 같고 와, 이제 또 페라리 추가로 또 네네. 네, 아, 꿈 같네요. 네, 정말 꿈 깰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네, 또 4강전에서 네. 8강부터였죠. 라이프치히랑 할 때부터 이제 네. 음바페, 네이마르의 조합. 네. 또 음바페가 돌아오면서 또 네이마르조차 또 힘을 더 받는 그렇죠. 듯한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이 두 조합이 사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끝나고 뭐 또 이제 좀 이적설이 또 스멀스멀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각 구단들이 이제 큰 돈을 쓸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됐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직접 자 이번 시즌은 빅 역입 없다 라고 선언을 했고
이제 임대 복귀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웨데가르드 라던가 그렇죠. 네. 네, 그런 선수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복귀는 영입과도 같다. 쿠보는 복귀 안 합니까? 쿠보는 복귀했다가 다시 임대를 나갔죠. 네. 이제 유럽 비유럽 선수를 3명밖에 못 두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쿠보도 나갔고 헤이니에르 선수도 어제 어젯밤에 나오기로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보냈고 그렇게 이제 교통 정리를 했는데 은바페 선수가 계속 레알로 간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 네. 근데 올해는 힘들고 내년 여름 임직 시장에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고 네이마르도 계속 뭐 바르셀로나니 레알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함께 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또 한편으로 만약에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을 하고 비전을 좀 보여준다면 이 선수들이 또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네이마르도 이제 거의 서른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옮기기가 지금 좀 애매해진 상황인데 만약에 또 파리가 이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한다면 또 앞으로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승전에 대한 또 재밌는 또 이야기들, 기록들이 좀 있는데 일단 두 감독 모두 독일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제 투헬 감독과 한지 플릭 감독인데 또 그 앞서서도 이제 떨어진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감독도 아, 그렇죠. 독일 감독이었고요. 네. 잘 이제 리옹 빼고 아, 그래요. 가르치아. 모두 이제 네. 독일 감독이었는데 또 재밌는 기록이 만약에 맨시티가 올라왔으면은 과르디올라 감독 있잖아요. 네. 네 감독 모두 분데스리가를 경험했던 그쵸. 감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야, 자, 이렇게 보면은 독일 감독이 참 그러니까 독일 출신 감독들 네. 뭐 꼭 독일인이 아니더라도 분데스리가를 경험했던 감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만약에 클롭 감독도 있죠. 그러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상황인데 플릭 감독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코치를 오래 했었고 감독이 그렇죠. 사실 이번이 처음인 감독인데 지금 20연승. 야, 그러네. 어제 승리로. 네, 어제 승리로 20연승. 이게 20연승이 말이 20연승이지. 사실 그 20연승의 희생양 중에는 도르트문트도 있었고요. 그렇죠. 라이프치히도 있었고. 바르셀로나도 있었고요. 첼시도 있었고. 이게 참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20연승 하면서 어제 게임 또 29경기 무패였을 거예요, 아마. 네, 이제 그러고 이제 부임한 이후로 36경기를 했는데 33승 1무 2패. 네, 중간에 이제 한 번 뚝 아, 끊기는 그쵸. 기간이 있었기 네, 때문에 아마 29에 무패일 텐데 그런 거 보면은 참 할 말이 이렇습니다. 준비된 감독이네요. 네, 저도 이제 기록을 보면서 20연승이란 게 사실 말이 20연승이지. 1승하기도 힘든데. 승점 60점을 네. 20게임 동안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죠. 네. 그 어쨌든 결승에 PSG와 바이에른 뮌헨이 올라갔는데 네. 뭐 누가 우승하던 간에 이제 트래블 네. 네, 올 시즌 트래블에 도전을 하는 네. 팀들이 되겠네요.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 간에 일단 트래블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또 골목축구에도 이명수 기자가 네. 또 바이에른 뮌헨과 PSG가 맞붙었던 경기를 또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가 2017년 3년 전이네요. 딱 12월이었는데 이때 조별리그였어요. 바이에른 뮌헨이랑 파리 생제르 같은 조에 묶였는데 파리 홈에서 했을 때 파리가 뮌헨을 3-0으로 박살을 냈습니다. 아, 이 여파로 안첼로티 감독이 잘렸어요. 이때. 그러고 하인케스 감독이 다시 이제 네. 감독 대행으로 왔는데 소방수로. 그래서 이때 바이에른 뮌헨 안방에서 할 때 상당히 이제 복수를 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관중들도 상당히 좀 복수심에 불타는 상태였고 네. 평소 뮌헨 응원 소리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체감상. 솔직한 목소리군요. 네. 그래서 3-1로 이겼죠, 뮌헨이. 이때 톨리소 선수가 두 골을 넣었고 레반도프스키가 한 골을 넣었고 파리에서는 은바페가 한 골을 넣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 복수를 했고 아, 또 재밌는 게 그때 파리 감독이 에메리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아레알로 간. 네. 그래서 네 그때 2017년 12월 이후로 3년 만에 양 팀이 붙게 되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도 1승 1패였죠. 그러니까 이제 뮌헨이 한번 이기고 PSG가 한번 이겼는데 네. 그런 팽팽한 상태에서 자 이제 결승전은 또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질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눈여겨보실 선수가 이제 은바페, 뭐 네이마르도 물론 있지만 네. 현재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가 올 네. 시즌 뭐 페이스가 정말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올 시즌 55골을 넣습니다. 네, 이제 시즌 다 모든 대회 통틀어서 50
이제 55골을 넣었고, 재밌는 게, 뮌헨이 지금 트레블에 도전하잖아요. 네. 레반도프스키도 트레블을 이미 했어요. 아, 그쵸. 득점한 트레블을 했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34골을 넣었고요. 포칼 이제 컵대회에서 6골을 넣었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15골째를 넣었는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물론 아직 안 끝났지만, 2위가 10골의 홀란드 선수예요. 이미 5골 차이가 나요. 네, 이미 탈락했고. 네, 이미 탈락했고, 3위가 9골의 나브리 선수인데, 같은 뮌헨에. 나브리 선수가 6골을 넣지 않는 이상, 8위를 상대로. 사실상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왕을 따놓은 양상이고, 리그 트래블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전 득점왕 트래블은 처음 들어봅니다. 축구를 이제 많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또 팀에 트래블을 선물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네요. 레반도프스키가 왜 이번에 또 그 발롱도르가 있었다면 발롱도르의 유력한 이제 수상자라고 네. 하는 그렇죠. 이유가 네. 네. 골뿐만 아니라 네. 이 도움, 어시스트도 지금 거의 그렇죠. 뭐 1등이에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네, 지금 트래블 플러스 어시스트 왕까지 노리고 있는 레반도프스키인데 레반도프스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6도움을 했어요. 네. 1위입니다. 공동 1위로 이제 디마리아가 있는데 디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 상대로 도움을 두 개를 추가하면서 네. 여섯 개로 공동 1위에 올라 있어요. 자, 그래서 결승전에서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뭐 어시스트를 하고 뭐 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양 팀의 승부도 갈리고 도움왕의 행보도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골목 축구는 이제 한국 시간이죠? 월요일 새벽 네. 월요일이 며칠인가요? 네, 24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밤 그쵸 네. 24일 새벽 4시에 열리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PSG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료 조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런 돈들 짤랑짤랑 네, 이제 돈을 이제 유로로 나온 돈을 한국 돈을 계산하면서 좀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이마르 이정규는 3천억이 넘는데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갈게요. 어제 곧 월급 날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딱 챔스 결승 끝나면 이제 월급 날입니다. 네, 좋네요. 네. 자, 그럼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